혜루 씨. 미안해. 응? 아, 나 미쳤나 봐. 아, 내가 미안해요. 내가 괜히 오자고 해서. 아니에요. 아니에요. 싫으면 안 왔을 거예요. 그냥 둘이 신경 쓰이니까 온 거예요. 일단 나가자. 어? 괜찮아. 혼자 갈 수 있어. 내가 데려다 줄게. 어? 가자. 어? 내가 혼자 갈 수 있다니까. 내가 갈까요? 아니 왜 그래. 아니 나 멀쩡한데. 알아. 둘이 잘 어울려. 둘이 잘 어울려. 전부터 생각했어. 둘은 뭐 원래 사소한 그런 오해 같은 걸로 헤어진 거고 원래는 되게 잘 맞았잖아. 둘 다 똑똑하고 깨끗하고 단정하고 여튼 잘 어울려. 뭐 나처럼 당신 속 터지게 하지도 않을 거고 뭐 영화 볼 때 지각 같은 것도 안 할 거고 아무 데서나 엉덩이 긁지도 않을 거고 양치물 같은 거 흘리고 다니지도 않을 거고 당신이 뭘 원하는지도 알 거고 그리고 당신 꿈이 뭔지도 잘 알 거야. 가자. 야 진짜 잘 맞는다고 생각해. 알았어. 일어나 가자. 나 혼자 갈 수 있다니까. 가자. 어? 그래요. 희루 씨, 성무 씨랑 같이. 비리야 가자. 왜? 그럼 왜 헤어졌는데? 이제 와서 일할 거면 왜 이혼했는데요? 휘루 씨가 이혼 신고서만 안 썼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? 그만해. 원인은 나한테 있어. 뭔데? 뭘 잘못했는데? 바람 폈니? 혼인 신고서 안 냈니? 이 사람이 필요할 때 옆에 있어주지도 않고 화분 걱정이나 하고 있고 음식을 해줘도 맛있다고 한 적 없고 매사 툴툴대고. 그건 네 성격이잖아. 말로 표현 잘 못하는 남편들 세상에 많아. 그런 사람인 거 알고 결혼했잖아요. 부끄럼도 많고 알고 있어도 못하는 거라고. 그 정도는 와이프가 알아줘야 되는 거 아닌가? 아니야. 일 마치고 피곤해하면서 퇴근했을 때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한 적 있어요? 좀 치사하지 않아요? 표현 잘 못하고 사람 사귀는 거 서툰데도 나가서 노력하는 사람이에요. 술도 안 마시고 집에 와서 청소하고 빨래하고 자기 도시락까지 챙기는 사람이야. 왜 저 사람만 책 잡혀야 하는데요? 항상 자기만 올바르고 자기 나쁜 점은 모른 척하고 좀 배려심 없는 건 당신도 마찬가지 아니에요? 그런 당신은? 당신은 다 알고 있었잖아, 장현 씨 바람피는 거. 무슨 성인군자처럼 참고 있다니 이제 와서 왜 그러는 건데? 어? 사랑해서 행복하다면서? 그걸로 됐다면서? 근데 사랑이 아니었나? 그렇지, 그게 무슨 사랑이야? 당신 눈엔 질투나 그런 감정들이 다 너무 유치하지? 어? 유치해서 기어이 안 하고 싶은데 도저히 안 되지. 안 되겠지. 그게 사람이야. 그게 사랑이고 결국 사랑해서 그 사랑을 견딜 수 없어서 놓는 거잖아.